제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창동에서 온 30살 염태건입니다. 사창동에서 왔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그 30세 미만은 출입 금지인데 딱 30세. 네, 예. 다행입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예. 직장은 일하시는 거는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는 이제 통신업이고요. 통신업이라는 예, 건 뭐예요? LGU 플러스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에 예. 다니시는 멋지신 분들이시네. 네. 예. 자, 요새 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아, 그러니까 메이커는 상관없이 네, 다 취급하시는군요. 예, 예, 예. 오, 갤럭시 노트 8이 난리 났군요. 난리 나죠. 네. 그 얼마나 돼요, 금액이? 출고가가 109만 4,500원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군요. 예, 예. 네. 얼마나 종사하셨습니까? 예. 그쪽 일에 얼마나 종사를 하셨어요? 한 5년 이상 일했어요. 5년 이상은 거의 예. 뭐 베테랑 수준인데. 예, 예, 예. 어허. 본인도 바꾸실 겁니까? 아니요. 본인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입니까? 왜 아이폰을 쓰고 계십니까? 외산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냥 갖고 다니며 남들이 봤을 때 간지도 나고 간지가 나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오신 분들도 역시 다 동료분들, 네, 예, 직장 예, 동료분들. 예, 예, 예. 오, 본인은 결혼 어떻게? 결혼이요? 네,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예. 사귀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 없습니까? 혼자가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이분도 예. 역시 또 그럼 예. 앞으로 결혼 아예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냥 아예 안 할 겁니까? 예, 예, 예. 부모님이 허락했습니까? 예. 오, 야, 큰일 났네. 우리나라 걱정되네 이거. 인구가 자꾸 주는데. 노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십니까? 노래요? 네. 어떤 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저희. 아마추어. 네, 약한 아마추어. 모습을 살짝 예. 보이는데.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어쨌거나 잘하니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억지로 떠밀려서 나왔습니다. 떠밀려서. 예. 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려고 제가. 아, 예. 어느 분이 기분 안 좋으세요? 저쪽에 좀 약간 덩치 있으신 저 끝쪽에. 아, 예. 아 가운데 아 이쪽에 저 앉았던 예. 분.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 그냥 뭐 여성분한테 채였나 뭐. 그거보다 좀 더는 안 좋고요. 예, 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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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사귀던 분한테 두드러 맞았나? 맞을 덩치는 아니고요. 예. 아니, 그거보다 더 나쁘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잘할 걸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네. 조금만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괜찮은 마인드예요. 예. 잘할 걸. 예. 버스커 예. 버스커의 잘할 걸. 네, 노래. 버스커 버스커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네. 자,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맥주를 한 병씩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기본이 돼 있어 이분은. 잘생겼고. 야, 혼자 산다니까 아깝네. 예. 여성분들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저는 그 남자 싫어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네. 팀장님, 저희에겐 항상 중심이니까 기운 항상 내시고요.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난 다시 그때 생각에 네 말투, 네 표정 그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었었는데 근데 왜 나는 내게 찾아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뺏고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완벽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닿을 수 없어. 그렇지만 그대여 이것 하나만 제발 부디 기억해줘요. 그대여 부디 잊지 말아요. 그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잘할걸,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어눌한 목소리와 어색한 표정, 그 말투는 내게는 익숙해질 그리운 모습이란 걸로 알고 있니. 어눌한 목소리와 어색한 표정, 그 말투는 내게는 익숙해질 그리운 모습이란 걸로 기억하고 있니. 감사합니다. 우와.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약간 낯설을 수도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티즌들이 과연 몇 점이나 줬을 것 같아요? 몇 점을 줬을까요? 많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주기를 바라죠. 네. 네, 잘하시네요. 네, 85점 통과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보시고. 너무 잘생기신 분이, 네, 노래까지 잘하시니까, 네,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부 요새 많이 나 들어오는 신청곡 중에 한 곡이 또 올라왔네요. 아모르 파티. 이야, 육각수의 흔들흔들. 네, 자,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김정민의 비,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또 7년간의 사랑, 구창모 희나리까지 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다 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편의 기류를 세상에 뿌리 메시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